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오늘도요, 사상구의회 불륜 의원 잡으러 왔고요. 오늘은 그 제보해주신 당사자입니다. 그 불륜 의원의 전 남편이신 구독자님 제보해주신 분인데 같이 올라가서 그동안 억울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도 해드리고 또 저쪽 입장 한 번 더 물어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사항은 뭐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사퇴, 구 의원 사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애들 양육비, 돈 많이 버는데 양육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 저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 오셨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올라가십시다. 자, 올라왔고 3층인가? 의장 있네. 예, 의장 있습니다. 구의원 아닙니까? 주거입니까? 구의원님들, 안 부끄럽는 겨, 예? 그 씨발, 같은 여자가 거짓을 하고 다니는데, 아이고, 우리 사상구 주민을 뭘로 보는 겨? 어디, 뭐, 씨. 에? 구의원들 정신 차려야지. 아니, 저 선생님 저 회의 중이신데. 뭘 회의 끝났다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회의 중이신데 뭐 하는 몸에 손대지 마. 뭐 하는 거 지금? 뭐 인사 뭐 합니까? 아, 인사길래 인사를 하는 뭘 인사를 하고라는 좀 똑바로 합시다. 예, 의회 우리 사상구 의회 어제 아래 그 불륜 터진 거 알지요? 김재희 한 명, 양산이 한 명. 사상구도 불륜 의원이잖아, 전부 다. 그런 거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 딱. 보소, 의원. 불륜 의원 알아요? 불륜 의원. 사상구 불륜. 예? 그리고 기다려, 그럼 좀 빼돌려요. 누구데? 어디 갔어요? 김정호! 누군데? 이씨! 김정호!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김정호! 어디 갔어? 김정호기요? 어디 갔어, 씨. 아씨, 아까 만나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있었잖아요. 아, 잡지 뭐 했습니까? 진짜 그리 안 봤는데요. 네. 봅시다. 분명히 만나게 해준다. 기다리라. 저, 누구야? 저 팀장이. 저기, 뭐 밑에 내려가 차 한잔 하시면서. 와. 예, 보소, 아재. 좀 심한 거 아닌겨? 예? 아, 어장. 벌써 또 밥 먹으러 갔네. 몇 시고 12시도 안 돼. 이것들은. 야, 씨. 전부 다 밥 먹으러 다 마. 저 양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상구 의원 제가 고발을 합니다.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한 표만 달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한 표를 줘서 구 의원 당선시켰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구 의원 시켰더니 밤일을 다른 남자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딴 일을 밤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한테 받아간 그 피 같은 세금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들고 콘돔 사고 모텔비 내고 팬티 사고 그 지랄 연병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갔습니다. 가정을 애들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시부모도 버리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구의원 사퇴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사퇴하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아직도 사퇴 안 하고 저렇게 뻗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 모든 손실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든 손실 피해를 감수하고 이 4399 의원과는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4399 의회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꼭 이겨서 우리 4399 주민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 의원들은요, 자기 직업이 다 있걸랑요. 예, 다 있습니다. 자기 직업이 다 있기 때문에, 예.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뽑았는데,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과연? 아이고, 참 속 시끄럽습니다, 그지? 예. 자기들 직업 다 갖고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벌어 처먹고 또 구의원 와갖고 우리가 아침부터 진짜 밤늦게까지 쇠가 빠지게 일해갖고 납부한 그 피같은 세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받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줄 압니까? 1년에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한 3개월 출근합니다. 3개월 회기 때마다. 한 회기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그냥 와갖고 오전에 회의 좀 하고 앉아 커피 마시고 놀다가 점심 밥 먹고 그냥 갑니다 집에. 가서 뭐합니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예, 가서 뭐합니까 뭐 민원 해결하러 다닌답니다. 동네 다니면서 민원 해결한다. 그게 자기들 일이에요. 아, 나도 민원 해결하게 한 달에 400, 500만 원 줘봐봐. 내가 더 잘하지. 그런 민원 해결은 마을에 뭐 반장, 통장 다 있잖아요. 이 콩만한 나라에 무슨 구의원, 시의원 뭐 도의원, 군의원, 새마을 분연회, 청년회, 주민자치회 온 나라에 전부 다 우리가 그 피같이 납부한 그 세금 빼먹는 인간들만 버글버글합니다. 지금은요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면 빈시에 빈시 바로 냅니다. 내가 바보 쪼다예요. 내처럼 자기 돈 내고 밥 사 먹는 사람은 전부 다 바보 빈시 개돼지들. 되려면 구의원 정도 돼야지요. 세계 여행도 매주 공짜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동남아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뭐 예? 세계 여행 뭐 야, 올해는 어디 갔고 작년에는 스페인 갔다 왔다. 네,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여행은 아무나 가나 구의원이 되어야 가지. 여행은 아무나 가나 구의원이 되어야 가지. 국민들 모르게 몰래 갔다 오자. 세계여행 갔다 오자. 아이고, 여기까지 하랍니다. 박수도 안 쳐주고 아무도. 재미없네, 씨. 에이, 우리요, 사상부 주민 여러분들, 와, 이래 까칠하고. 에, 다른 데 가면 물도 한잔 주고 이러는데. 이 동네 진짜 야박하네. 자, 잠깐 제가 목탁 치드릴게요. 자, 어제 요 와갖고 목탁 치다가 목탁이 깨지는데 돈이 없어갖고 요 실로 붙이고 왔습니다. 자, 실로 붙였다. 벌써 요, 저 보이죠? 실로 붙인 거. 예, 돈이 없어갖고 목탁 하나 못 사가고 살 돈이 없어갖고 요 목탁 깨진 거 실로 붙이고 온도를 해갖고 그 다음에 요 종이로 예, 가운데 이 음식. 자, 그래도 우리 4399 구 의원들 인간대라고 예, 목탁 하나 치고 그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대라 우리 사상구 사상구 인간대라 사상구 인간대라 제발 제발 인간대라 사상구 인간대라 제발 제발 인간대라 우리 사상구 인간대라 아 제발 제발 인간대라 사상구
인간들아, 야, 이 인간들아. 439, 인간들아, 인간들아. 자, 오늘도 경찰차 옵니다. 또 오늘도 한 대, 두 대, 저도 차 한 대 있던데. 439, 인간되라, 인간되어라.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자, 제가 보고 싶더라도 내일까지 하루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뭐고, 저, 경찰차 사람 있던가요?